미스테리하게 사라진 회사. 3년 전 작은 여행회사에 파견을 갔다. 격리 담당과 사무 담당 여직원이 한 명씩 있고 영업지원 남자 한 명의 여사장까지 전부 4명인 작은 회사였다. 내 일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버를 세우는 등 여행 업무와는 관계없는 일이었다. 격리 담당 여직원은 일을 하는 듯 했지만 사무 담당 직원은 성격도 나쁘고 몸집도 거대했다. 아침부터 저녁까지 과자나 먹고 있고 사장이랑 수다나 떨 뿐 일을 하는 건 본 적이 없었다. 영업직 남자는 뭘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. 무엇보다 기분 나빴던 건 여행회사인데 여행객이 전혀 찾아오질 않는다는 것이었다. 한 달 동안 일을 했는데 문의 전화만 일주일에 한두 번 있을 뿐 손님이 직접 찾아온 일은 한 번도 없었다. 서버 관리를 하고 있었으니 외국과 여행 관련 메일이 오고 가는 것은 알 수 있었다. 사장도 뭘 하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었다. 메일 시스템은 있는데 외국과 우편이나 팩스로 거래를 하고 있었다. 실제 손해는 없었지만 음침한 데다 회사라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. 기분 나쁜 한 달이 지난 후 나는 바로 다른 파견지로 옮겨갔다. 그리고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우연히 그 회사 홈페이지를 발견했다. 그때 그 회사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밝은 분위기였던 데다 활기 넘쳐 보였다. 놀라 여기저기 클릭해보는 사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. 사원들 사진이 있었지만 그때 내가 봤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직원 수도 훨씬 많았으며 사장도 남자였다. 모든 게 내가 아는 그 회사와는 달랐다. 심지어 위치마저 그 회사는 도쿄에 있었지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회사 주소는 칸사이였다. 하지만 회사의 이름, 로고부터 여행회사라는 것까지는 전부 같았다. 나는 손님을 가장해서 혹시 도쿄 쪽에 지사가 있으면 거기 문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. 라고 메일을 보냈다. 저희는 20년 넘게 칸사이 본점만 운영 중입니다. 지사는 없습니다. 라는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다. 기분이 나빠져 나는 도쿄에 있던 그 회사에 가보았다. 그 여행회사는 입점에 있던 빌딩마저 사라져 그저 공터만 남아있을 뿐이었다. 내가 한 달 동안 다녔던 그 회사의 정체는 도대체 뭐였던 걸까?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